한 명씩 멤버가 공개되면서 그룹명도 이달의 소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룹명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그룹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고요. 그다음에 멤버별로 상징 동물이나 상징 색깔, 상징 과일 같은 게 있어서 좀 독특한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이달의 소녀가 추구하는 세계관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이달의 소녀의 세계관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저 첫 번째 질문이죠. 네, 그룹명이 독특하다. 네, 그렇죠. 저는 어제도 네 미리 만나봤어요. 제가 그 홍대를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한 명 한 명씩 걸려져 있더라고요. 네, 작년에도 봤었고 올해도 봤었고 마치 어디 지방선거 나오신 것처럼 포스터처럼 이렇게 딱 한 명 한 명씩 나왔더라고요. 네, 자 그룹명이 독특합니다. 자 먼저 이달의 소녀의 그룹명을 듣고 어땠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. 네, 올리비아 헤이입니다. 네. 네, 저희 유닛의 이름은 이제 YYBYY인데요. 유스유스 바이영의 약자로 이제 지어졌는데 처음에는 입에 살짝 붙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 독특한 이름으로 사람들께 인상 깊게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.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저 또 네. 이달의 소녀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 어땠는지. 네, 이브입니다. 저는 처음에 이달의 소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보통 그룹 이름은 저는 영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영어요? 네, 네 영어로 하면은 This Must Girl. 네. 네, 영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너네 이름은 이달의 소녀야 라고 했을 때 저희의 한글을 써서 굉장히 예쁘고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달의 소녀라는 뜻이 중의적으로 표현이 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네, 인상적이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약간 감사합니다. 네. 영어로 하면은 네 방금 제가 얘기했죠. This Must Girl일 수도 있고 나중에 저기 또 지방사 가면 요달의 소녀. 네,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씩 나오면은 이번 달의 소녀. 이렇게 해서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다른 멤버들은 어땠어요? 들었을 때 느낌이 딱 왔나요? 네. 네, 하슬입니다. 네. 네, 전 처음에 이달의 소녀라는 이제 이름을 듣고 저도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. 일단 이게